경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전주 이씨 이원익 선생님의 일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원익 선생님은 조선 명종 때부터 인조 초까지 살았던 유명한 분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서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공녀, 호는 오리, 서울 출신입니다. 태종의 아들 익녕군 치의 4세손이기도 합니다. 성품이 소박하고 단조로워 과장이나 과시할 줄 모르고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고 정의감이 투철하였다고 합니다. 한 차례도 아니고 다섯 차례나 영의정을 지냈으나 집은 두 칸짜리 오막살이 초가집이었으며 퇴직 후에는 조석거리조차 없는 정도로 청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조 임금으로부터 괴장을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이 괴장이라 하는 것은 퇴직한 관리들에게 임금이 지팡이와 팔로 이렇게 짚을 수 있는 작은 책상을 주는 겁니다. 이 괴장을 받는 것이 옛날에는 선비가 갖는 최고의 명예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원익 선생도 이 괴장을 하사받았습니다. 이원익 선생은 집에 관연한 손녀가 있어서 늘 손녀 사위를 구하랬고 항상 젊은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역을 하는 도중 길에서 초라한 모습을 한 선비를 보고 하인을 시켜 집에 뒤로 오게 했습니다. 비록 행색은 초라하였으나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범산치 아니한 기풍이 몸에서 풍겨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총각의 인물과 식견을 물어보고 여러가지로 시험을 해본 결과 이원익의 마음에 꼭 드는 총각이었습니다. 그 총각은 바로 허목이라는 시골 농촌의 가난한 선비였습니다만은 뛰어난 인재라고 간파하여 이원익이 손녀사위로 삼았지만은 그 부인은 문벌 좋은 집에 도량을 두어 형편없는 시골 선비로 혼처를 정했다고 원망이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목은 과묵하여 보통 때는 통 말이 없고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할 뿐 그의 말하지 않아 주변 어른들이 답답해하며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허목을 이원익은 항상 두둔했으며 견문을 넓히도록 돈을 줘가지고 여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허목은 세상을 두루다니며 당대의 석학들과 학문을 논하며 친분을 맺고 돌아왔고 뒤에는 이원익의 기대대로 과거에 급제하여 결국 좌의정에 오르는 큰 인물이 되어 그 이름을 만세에 빛내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원익은 이와 같이 인재를 알아보는 혜안을 가졌으며 이원익 선생이 아니었다면 허목이라는 인물도 세상에 빛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허목 선생은 주역에도 도통하며 동해의 해일을 막기 위해 척조 동해비를 세웠고 각처를 다니면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초서에도 아주 능해서 경향 각지에 허목 선생의 친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